안녕하세요. 선인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번주 7, 6강까지 했고 이제 드디어 7강 본격적으로 이제 온실에 관한 이야기하고 온실에 관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변화는 이제 좀 앞에 부분에 했고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제 온실에 대한 걸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온실의 종류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이제 단독형도 있었고 연독형 그리고 외지붕형, 쓰리쿼터형, 양지붕형 그리고 둥근지붕형, 최근에 많이 쓰는 벤로형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광폭형까지 광폭형 이제 미량식 있죠.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거는 여기 7강은 글자를 전부 적어놨네요. 오늘의 할 일은 작동 방식의 개폐 종류. 개폐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네요. 개폐. 이 개폐가 아니죠. 자, 오늘 할 거는 개폐 방식. 자, 온실을 운영할 때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 게, 이제 온실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복사열이 있었죠. 복사열이 있었고, 이제 다음에 전도. 그럼 있는 게, 뭐였지? 전도, 그다음에, 대류. 요렇게 있었죠. 자, 요렇게 있었고, 기억이 좀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복사열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온도를 올릴 때 씁니다. 복사열로. 복사열을 받아서 온도를 올리고, 전도는 이제 보온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류를 합니다. 대류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 복사열을 받아서 대류를 얼마나 시킬 거냐에 따라서 하우스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 복사열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버리는 거죠. 대류는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버리고 하고 받아 그거를 이제 보온을 하든지 버리든지 그런 상태인데 이 대류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폐 방식이 있습니다. 개폐 방식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이 대류를 알겠지만 이제 개폐 방식은 이 대류를 활용하는 방식이니까 대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창이나 이제 시설들 이런 거. 첫 번째는 권지식 하는 게 있습니다. 권지식. 권치식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 아이템 이름 보면 롤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롤업 하면 이제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 그럼 바로 이해가 되시죠. 권치식. 이게 바로 권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나 시설이나 이런 데 보도 이제 권치식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롤업식이구나. 말려서 올라가는 형식이구나. 그리고 있는 게또 예인식. 예인식이 있고, 그리고 꽃갈형. 꽃갈형이 있고, 다음은 있는 게 이제 몽골형 가는 게 있습니다. 몽골형. 몽골형 있고, 렉피니언. 렉피니언은 이제 아주 고급 온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마 요걸 하면 이거 거의 렉피니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끝판왕. 요거가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지금 온실에서는 가장 이제 선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 가장 이제 하여튼 아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지금은 렉피니언. 그리고, 특이한 경우 이제 수직 개폐형도 있습니다. 수직 개폐형. 수직 개폐형. 이 외에도 이제 온실을 여는 방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요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요 방식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식에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실을 지을 때요 형식 잘 알고 있었으면 이제 우리 온실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한번 하시면 돼요. 롤업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독형 하우스에서 제일 많이 단독형 하우스 연동해서 쓰는데 하우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이제 연동에도 있고 단독에도 있는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독 하우스를 설명하니까 단독 하우스로 할게요. 단독 하우스니까 좀 줄입시다. 이게 하우스가 단독 하우스가 너무 높으면은 단독 하우스라고 이제 안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창을 여기 이제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어깨까지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서 딱딱딱딱 해서 끝에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말려가 올라가는 형식. 밑에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롤 형식으로 이렇게 말려가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올라가는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가장 사죠. 파이프만 되고 하우스 클립해서 하우스 클립인데 일본어로는 파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퍼커라고 이야기하더라. 파카라고 이야기하고 뭐 영어로는 하우스 클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자재도 파카 하는 사람들 하우스 클립하는 그 비닐 그 플라스틱으로 찝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로 찝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하는 건 요거 이제 장점이 가격이 싼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다. 설비도 쉬워요. 설비도 쉽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기본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비닐이 상한다. 비닐이 상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우스 클립하고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자국을 남습니다. 많이까 플라스틱이나 아는 게 찍히면서 하얗게 번지면서 이제 자국이 생기는 요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우스 클립을 찝어버리면 이제 비투과율이 떨어지거든요. 이쪽으로 빛이 돌아오면서.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출렁출렁거리니까 밀폐력이 약하다. 밀폐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바람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출렁출렁출렁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단점은 또만 비가 오면 내부로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요즘은 이제 이중 비닐로 쓰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핸디캡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안에 파이프가 요렇게 한개더 하고 요렇게 물도랑을 요렇게 허물 내거든요. 요렇게 이중 비닐도 이렇게 하나 더 만드니까 이렇게 하나만 돼요. 비가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비가 들어오냐면 하우스 말려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고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중력에서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옛날 하우스 일중만 돼 있는 하우스 보면은 이 측면이 비가 들어와서 이게 여기가 좀 많이 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비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가드를 이렇게 이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드 이제 옆으로 이제 제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온실에서는 잘안 쓰는데 옛날 그 일중밖에 없는 온실에는 아직도 이걸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 비가 도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하여튼 이중 하우스에서는 고 문제가 이제 비가 들어와도 이제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을 이제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닐을 하우스 클립을 찝을 때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아주 심하게 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비닐이 단독형 하우스 요거는 아마 전부 다좀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비닐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비닐을 이렇게 하우스 클립을 이렇게 찝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찝으면 이제 바깥 비닐을 바깥쪽으로 해서 찝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닐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클립을 찍는 건데 이렇게 이쪽이 이제 기둥이니까 이쪽이 기둥이라 치고 이쪽이 기둥이라 치고 반대쪽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반대쪽에서 그리면 비닐이 이렇게 되면 파이프를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클립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요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하느냐 안쪽으로 하느냐 요거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심각하게 나냐면 첫 번째는 둘다 장단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 밖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밀폐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밀폐력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밑에 치마하고 이 비닐이 밀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방식 많이 선호했습니다. 밀폐력이 좋고 두
두 번째는 요거를 다 내린 상태에서 비닐을 한두 바퀴 정도 감아 놓거든요. 통상적으로 요거 한두 바퀴 정도 감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 파이프가 쳐지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안 쳐진다. 왜냐하면 이게 돌다가 보면은 하우스 클립이 힘이 없어서 이제 뻗어지면서 밀리면서 이제 우글우글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바깥쪽으로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두 바퀴 정도 감아 놓기 때문에 파이프 자체가 안 휘죠.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요게 뭐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파이프가 빨리 상합니다. 파이프가 빨리 상한다. 이프가 상한다. 상한다는 말은 요렇게 감아 놓으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감아 놓으면 이쪽에는 항상 그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야 하는데 이 물이 계속 그 있는데 그 물만 있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속 물이 들어가거든요. 외부에서 빗 떨어진 물도 들어가고 결로 떨어진 물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파이프는 금방 타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쓴다 하면은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5년 정도? 5년 쓰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거의 부서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계속 들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거의 상당히 녹슬어 가지고 겉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안에가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벌써 다 삭았다고 봐오셔야 되거든요. 처리. 이게 한 5년 쓰면 교체해야 되는 파이프 상하는 게 상당히 심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했지만 여기 얼음이 물이 계속 쌓인다고 했죠. 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여기 이제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얼고 또 내려와서 또 얼고.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내렸을 경우, 이렇게 덜붙어 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얼음이 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 안에서 얼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얼음이 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있던 장점이 단점이 되고 여기 있던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파이프가 안 상해요. 파이프 내구성이 좋다. 왜냐하면은 이게 역으로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거꾸로 돌면서 여기에 있는 물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나가버리면서 파이프가 건조해집니다. 올라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상당히 이제 오래 있지 않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파이프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제 기억에 이거를 하면은 거의 한 10년.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걸 말아놓으면 안 돼요. 두세 바퀴를 보통 말아가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보통 말아놓지를 않고 하우스 클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가지고 보통 돌면서 물이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의 한 10년 말 그대로 이렇게 설치한 하우스들은 일반적으로 비닐 하우스를 짓고 거의 철거 때까지 이 파이프를 거의 교체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에 빗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들어가도 금방 털어버리니까. 네, 10년 이상이다. 10년 이상. 그리고 얼음 생기면, 얼음이 털린다. 딱 모양 봐도 여기서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얼어도 이게 만약에 부서가지고 하면 비닐이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털리거든. 털려서 밑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닐을 털 수가 있다는 거죠. 얼음을 털 수가 있다는 거. 얼음을 조금 있어도 이제 돌면서 어스러버리면 그냥 저절로 빠져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털린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아까 여기서 이제 장점이 됐다는 게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밀폐력이 안 좋아요. 밀폐력이 안 좋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제 안 붙어주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밀폐력이 안 좋다는 거. 두 번째는 파이프가 처진다. 알겠지만 하우스 클립이 반대로 여기 되기 때문에 이 하우스 클립의 입장에서는 열릴 때 역으로 말리거든요. 역으로 말리면서 하우스 클립이 돌아줘야 되는데 자꾸 이끌리는 수가 생깁니다. 한 번씩 이끌리다 보면은 이게 우글우글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안 올라가는 것처럼 파이프가 이제 우글우글 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이걸 어떤 게 우리 농장에 더 좋을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이제 밖으로 해서 안쪽으로 마는 방식인데, 요거는 유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랬지만, 이제 비닐게 팽이내는 게 밀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잘하면 이쪽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밀폐력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난방이 내는 거 삼중 다기압이나 이런 데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밀폐력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파이프 처지는 게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만 하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클립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곤지식은 이렇게 곤지식 롤업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롤업식 구성 아이템에서 롤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떠서 롤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이미지가 벌써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떠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롤업식이라는 말을 좀 잘 씁니다. 잘 쓰고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확실하게 되니까. 하지만 곤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더 묻습니다. 묻고 특히 귀농 있는 사람은 곤지식 하면 잘 이해를 못하죠. 곤지식 어디 뭐 걸어놨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걸어놓고 마니까 곤지식인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롤업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쉽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롤업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인식은 뭐냐면은, 예인식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자, 예인식은, 우리 예인한다 하면 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땡긴다는 이야기예요. 땡긴다. 예인한다, 땡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연동하우스 스크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연동 온실. 온실 스크린. 그리고 단동하우스. 단동형이면 측면. 단동 측면 스크린. 스크린이라고 하면, 그래, 다기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다기압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측면 다기압이라고 할게요. 측면 다기압. 요런 게 예인식입니다. 말 그대로 선을 땡겨오는 거죠. 위에 보면은, 예인식에 보면은, 이제 보통 모터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돌고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맞나? 예,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걸고 해서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하고 이제 스크린을 해서 이제 당기는 거죠. 이거를 풀면은 이건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겨 스크린 원리는 이렇게 되고 스크린 원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연 닫고 이야기해요. 스크린 열고 닫고. 그리고 단동 하우스에서는 방식이 끄밀이라든지 두 가지 방식 정도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 측면 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측면에서 보면은 다이렉트로 마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제, 롤러를 써서 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방식은 여기다가 이제, 모터를 달고, 여기 파이프에다가, 이게 천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연결하고 한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견인해서 이제 여기다가 마는 겁니다. 여기다가. 모터가 여기 달린 거죠. 여기서 말고, 이렇게 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이게 제일 많은 방식이죠. 요런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요쪽에서 볼게요. 요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롤러를 하나 달아줍니다. 롤러. 여기는 롤러. 롤러 달아주고, 맨아 여기에 이제, 자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터를 달립니다. 모터. 모터를 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뭐, 어느 게 좋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돈 더 드리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위로 올리니까 이제 그 여기에 부하가 막 베어링이나 이런 데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밑으로 당겨 올리기 때문에 파이프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하가 좀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롤러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이 좀 더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내구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요게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축베어링도 많이 쓰고 축베어링 쓰는데 축베어링을 이제 뭐 돈 있으면 쓰면 좋습니다. 쓰면 좋은데 축베어링을 안 쓴다고 해서 시설이 빨리 고장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주 장기간으로 봤을 때 빨리 고장나는 게 맞는데
제 경험담으로는 10년이 지나도 바이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보고 온실을 지라 하면 저 축배하는 건 안 넣을 겁니다. 안 넣고, 여기다가 해놓고, 뭐, 한 1년에 한 번씩, 그, 뿌리는 뿌리서 한 번씩 싹싹싹 뿌리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 축배아링을 넣으면은 한 동에 거의 한 최소한 한 5, 6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속비가. 부속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 시설비까지 하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면 되니까 이제 그 금액이면은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세대를 꼽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인식은 이렇게 땡긴다는 거, 땡겨. 줄을 이용해서 땡기는 거. 요게 예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있는 게 이제, 꽃가형, 몽골형, 맥피니형, 수직개폐형,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단독하우스에서는 잘 없는 형식입니다. 단독하우스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제, 단독하우스에도 저런 형식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이제 쓰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연노하우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강의하고 있는 게 단독형 온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그 설명하는 차원에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가형은 어떤 거냐면은, 꽃가형은 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돔이, 돔 위에 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파이프가 요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꽃가형. 이게 꽃가형입니다. 꽃가형인데 이거의 단점은 환기량은 좋습니다. 환기량. 환기량이나 뭐 이런 건 환기량도 좋고 설비비도 쌉니다. 설치비. 설비비라고 이야기할게요. 설비비도 낮습니다. 설비비도 낮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파이프를 옆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닐이 빨리 상합니다. 비닐. 비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걸 쓰시는 분들 보면 한 2년 정도? 한 2년 정도 되면 이 상단에 있는 비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비가 오면 못 엽니다. 비가 올 때. 때 못 연다. 왜냐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이 안에 열어버리면 이 안에 비가 떨어지니까 못 여는 거죠. 대신에 이제 상단이 있기 때문에 환기는 상당히 좋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보고, 요게 꽃갈형. 자, 몽골형은 뭐냐면은, 몽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뻐꾸기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뻐꾸기. 뻐꾸기창. 우리 시계에 나오는 뻐꾸기 있잖아요. 문 열리고, 빡꾹, 뻐꾹 하는 거. 그건 뻐꾸기창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여기다 밑에 그릴게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위에는 예쁜데 밑에가 좀 안 되네요. 요렇게, 껍가를 요렇게 사선으로 요렇게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해놓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뻐꾸기 딱 똑같이 문짝 열고 뻐꾸기 나올 것처럼 요렇게. 요게, 그래서 몽골형이라고 하고, 뻐꾸기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꽃갈량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이 보면은, 내구성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환기량은 떨어져요. 쉽게 말해, 환기량. 환기량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환기량이 요것밖에 안 열리는데 꽃가형은 양쪽 다 열 수가 있으니까 환기량은 별로 안 좋고 대신에 내구성은 좋습니다. 내구성. 비닐 내구성. 비닐 내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이프 자체를 쓸고 안 다니고 아래 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닐이 잘 안 상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닐 내구성은 좋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열 수 있다. 비가 올 때 열는 게 가능하다. 오픈. 오피가 가능하다. 오피 가능. 오픈이 가능하다. 요거 비열어도 이제 요거 첨화가 있기 때문에 비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비가 심하게 안 치는 이상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뻐꾸기 이 몽골용으로 하면은 비가 올 때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대신에 환기량이 떨어지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환기량이 떨어지니까 하우스가 낮은 하우스에는 사실은 뻐꾸기 그 몽골형을 선택을 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환기량 이 측창이나 이런 게 낮으면은, 이 몽골형 이 자체를 조금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높이면 바람을 타는 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요 단점이 있으니까 적당히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 이렇고, 있었는 게 이제, 렉피니언. 렉피니언이라고 하고, 나비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렉피니언, 나비창. 나비창이라고 얘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렉피니언은 그 온실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벤로원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저게 가장 좋은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렉킨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을 기점으로 요렇게 여는 거죠. 요렇게 창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요렇게. 요게 그래서 렉피니언 정식인데, 렉피니언은 요렇게 돼가서 여기에 파이프의 구동축이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야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 기어를 움직이는 요강이 엄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걸로 이제 디테일하게 기어가 이렇게 해서 기어가 있고 이제 렉하고 기어로 돼서 이제 움직이 요게 이제 원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 렉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이면서 이 단데 이제 움직이는 게 나비처럼 이렇게 보인다 해서 나비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좋은 거는 환기량 내는 것도 좋습니다. 환기량. 아이고, 잠깐, 오타가 나네요. 환기량. 환기는 정말 좋습니다, 환기. 환기도 양쪽을 다 하니까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면은 창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환기도 좋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비닐 내구성. 내구성도 좋아요. 환기도 좋고, 비닐 내구성도 좋고, 비올 때도 열수 있습니다. 비올 때. 비올 때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다 좋죠. 여기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왔죠. 그러면 결정적인 단점이 뭘것 같습니까? 단점은 결국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설치비가 비싸다. 설치비. 두 번째가 이제 심각한 단점인데 바람에 아주 취약합니다. 바람. 바람에 아주 취약입니다. 아주 조금 아닙니다. 아주 취약하다. 이거는 창을 이렇게 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렉기어 자체가 뒤집어 버립니다. 힘을 못 버티고. 특히 이제 유리온실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양지붕형에서 보통 창을 이렇게 열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이 각도, 이 열리는 각도 있죠. 열리는 각도를 보통 지평선보다 높게 안 잡습니다. 보통 그 지평선보다 살짝 낮게.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지평선보다 낮게. 왜냐하면은 이 바람이 이렇게 때려 불어도 이게 자체가 이제 들려가 날아가지 않도록 보통 합니다. 양지붕형은.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쓰는 비닐하우스는 이골 자체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이게 창이 열렸는 게 결국 위로 이렇게 꺾이게 열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살짝 위로 꺾이고 안 가면은 이제 좀 요걸 걱정되는 분들은 살짝 요걸 유리온실처럼 이렇게 살짝 각을 줍니다. 여기서. 각을 줘서 가능하면 이 렉기어를 최대한 위로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어쩔 수 없이 수평선보다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때리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바람이 이렇게 때려도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힘이 받습니다. 그런데 비닐은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대로 뒤집혀 버리거든요. 힘도 없는 상태에서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렉기어를 비닐하우스에서 설치했다 하면 바람이 아주 취약이기 때문에 강풍 센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강풍 센서. 만약에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봤는데 만약에 이 렉기어 시설을 온실을 설비를 했는데 만약에 강풍 센서나 거기에 대한 그 바람에 대한 그 센서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렉기어가 쓰는 하우스는 무조건 바람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강풍 센서는 무조건 들어가고 강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센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필요하죠. 아, 그리고 장점이 또 하니까 바람 각도에 의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 각. 요거는 아까 여기서 또 빠졌는데, 바람 각. 바람 각. 각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바람, 역바람에 대해서 이제 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아까 했지만 이 몽골 형식은 정바람, 역바람에 대해서 좀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이 한쪽만 나 있으니까. 렉기어도 이렇게 이제 바람 각에 의해서 따라서 두 개로 움직이면서 이제 바람 각을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벌써 또 30분 걸려가네. 자, 수직 개폐형. 수직 개폐형은, 이쪽을 좀 지울게요, 이제. 수직 개폐형은, 우리나라에 가끔 가다 보입니다. 이게 왜 있었냐 하면은, 지금은 환경제어와 렉기어, 렉피니언 이 방식이 이제 보편화되어가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렉피니언 방식이 내구성이 정말 취약합니다. 정말 취약한데, 바람이 불때 창은 또 열어야 되고,
이제 정바람, 역바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중간 단계, 온실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보완되기 전에 뭐 어떤 하우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수직 개폐형 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반달로 생긴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 요런 식으로. 요게 돼서 이제 이게 아래위로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자체가 이제 아래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위로. 이렇게 아래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체가 그냥. 만약에 밑에 있으면 여기 이제 괜찮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환기가 되겠죠. 이 형식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일단 좋은 건 환기가 된다는 거. 환기. 환기량이 좀 됩니다. 환기량. 환기량이 이제 요거 좀 크게 하면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환기량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비와도 된다. 비와도 개폐된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면 메이커 이름이 뭐냐면은 비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와도. 그 정말 이거 상표 이름입니다. 비와도라는 거. 그 인터넷에 그 비와도 개폐기 창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그 메이커 이름이 나옵니다. 개폐기 창이. 그래서 비와도 개폐가 된다. 그리고 바람. 바람에도 강합니다. 바람. 예, 강하다. 왜냐한다? 강하다. 아이고, 목소리 이상해. 바람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는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아, 바람이 이렇게 때려버려도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지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밑으로는 바람이 그렇게 강한 바람이 별로 안 나옵니다. 시설 자체가 이제 바람에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강하다는 거. 예, 단점은 뭐냐면은 뭐 이래 보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단점은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보면은 내구성이 안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부속이 많습니다. 부속. 여기서는 부속이 많다. 아, 그래서 이제 내구성이 안 좋아요. 내구성. 내구성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이 비와도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게 고정. 나는 고정입니다. 고정. 고정. 그리고 이렇게 발을 걸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유압 실린더를 삽니다. 이렇게. 유압 실린더. 실린더를 달아서 이거를 이제 땡기고 밀고 하면은 야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밀고 땡기고 하면 이제 아래위로 꺾여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초창기에 이게 유압 실린더를 썼거든요.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유압 실린더를 쓰다가 이제 그 자꾸 고장나서 이제 각산 볼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압 실린더하고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구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잘 좀 많이 없어주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고 오늘 이야기는 개폐 방식 여러 가지 많죠. 여기에 대한 장단점. 제가 이야기했는 게 절대적인 장점이나 절대적인 단점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통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제 내 하우스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30분이 흘러버려서 이야기가 조금 하다 보니까 넘어버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동용 온실하고 이제 뭐 단독용 환경제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온실에서 어떻게 다른지 연동 온실이 이제 길게는 안 할 거고 짧게 해서 연동용 하우스하고 단독용 하우스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단독용 하우스에 시간이 있으면 이중하고 삼중하우스라고 이 피복이 하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그렇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